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오늘만 말씀과 같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도 없었던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런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는 친구도 없는 것 같이 보였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늙어가셨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 안심해서 일만 하셨어요. 눈만 뜨면 새벽에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집에 돌아오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잘 안 웃으시니까 웃음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버지들은 웃음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버지들이 자녀들 보고 웃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매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양복도 못 입고 넥타이도 못 매는 줄 알았잖아요. 그쵸? 늘 일만 하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처럼 양복도 입을 줄 알고 넥타이도 맬 줄 알고 친구분도 있었고 웃을 줄 알고 맛있는 거 먹을 줄도 알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우시면서 우리 앞에는 눈물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이유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남자라는 이유라는 제목이 있죠. 근데 아버지들은 늘 씩씩하고 항상 엄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도 남들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자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몰래 우셔서 우리는 미처 몰랐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보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남자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이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그런데 술로 만족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몸이 상하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탐욕에 관한 교훈의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부자가 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삼지도 말고 권세자를 향연에 초대되었을 때 신중히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초대는 응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옛 지석을 침범해서 옮기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더 주지만 큰 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도로 행하려고 자녀를 영혼을 위하여 훈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지혜롭고 정직하며 탐식하고 술 취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부모를 소중히 여겨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죄인의 형통의 시기를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에서 가늠하게 하는 창녀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를 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술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늠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음식을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음식을 먹을 때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초대했을까? 그리고 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초대를 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탐식자였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탐욕자면은 내 목에 경계를 두라는 겁니다. 그 진찬은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날개가 되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봤지만 어느 날 아침에 독수리처럼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갖고 있으면 영영히 지니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재물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도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도 말지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로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해지려 애쓰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만 쫓아가려고 하면 어떤 올무에 있는데도 우리는 걸려서 넘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을 잃는데도 모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우리가 병도 얻게 되고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병으로 이렇게 몸을 다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나를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구약의 951장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계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앉은뱅이가 다가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앉은뱅이가 다가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걸었더니 앉은뱅이가 곧 걸었다라는 거예요. 앉은뱅이는 앉아서 물질을 얻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걸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음식이나 물질을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는 허무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훈계를 귀히 여겨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10절에 보니까 외로운 자식은 밭을 침범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대저 그들의 구속자들은 외로운 고아를 말합니다.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로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훈계에 참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마음도 안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을 내 입술로 말하면 마음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속과 마음의 거짓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참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고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도 말고 구속주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시는 훈계의 마음을 두고 지식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의 82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징계에 대해서 교훈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이미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조금 건면을 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권면을 할 때는 그 말씀은 꼭 정말 금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연배인 사람이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훈계를 해? 권면을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듣고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훈계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거는 왜냐하면 육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새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오래 자고 늦게도록 자는 사람은 게을러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옷을 헤어진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십계명에도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라는 그 십계명에도 되어 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분명히 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고. 왜 술을 막 이렇게 뭐 포도주하고 막 소주하고 섞어서 먹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리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밝히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막 길이 막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막 움푹움푹 막 일어난다 그러잖아. 오, 길이 막 왜 내한테 막 일어나지?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미워서 막 때렸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가 맞은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왜 여기가 아프지?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이게 마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서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잠긴 자, 30절에 보니까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벗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술을 취하면 저는 이게 술도 먹는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약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 좌석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말이 틀려져요. 남에게 상처도 줄 수도 있고 또 반말을 하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술 이렇게 먹으면 남자들한테 한마디로 막 반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넘치게 먹으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이게 술이라는 거. 오늘도 말씀 같이 그러잖아요. 마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술이. 왜? 나를 내가 생각이 안 나게 만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다들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넘치도록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27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따라간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잘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따라가면은 먹을 것도 생겨요. 근데 악한 사람을 따라가면 내 마음도 상해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 데 마음을 두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훈계를 기이 여겨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를 하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에 나의 살아가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살아가는 삶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십계명에도 나와있고 우리도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마음에 또 한 번 새겨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훈계에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성 할 수 준비하세요.